자, 오늘 차량은 K5 LPI 차량이고요. 14년식입니다. 이제 주행거리가 10만 6천 킬로 정도 뛴 차량이고요. 아, 이 차량 오늘 고객님은 1년 반 전쯤에 전라도 광주에서 오셔서 NF 소나타 였죠? 네. 그거 장착하시고, 그 차는 지금 뭐 하여튼 폐차를 하시고, 이전 장착하시면서 라파 플러스 1, 2, 그리고 고스트웨어 이전 장착하시면서 탄 흡기의 R타입 하나, 그리고 탄 중통 하나, 탄 배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7개, 라파 플러스 1 소용량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그리고 고스트 에어,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까지 세팅을 완료했고요.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 70km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느끼시느라고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까 에어컨 안 틀고 왔는데. 에어컨 틀고 와서요? 에어컨 틀었는데 3명 타고. 3명 타고. 혼자 타고 갈 때하고 좀 다르니까. 네. 지금 기존에 그때 당시에 장착했던 거는 이제 저기 무동력도 해봤다가 탄으로 하셨고, 그죠? 예. 그랬는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차를 그냥 그대로 하시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러 또 오시면서 이제 탄으로 또 다 했는데 재밌어져요? 광주 내려가실 때 고속도로 갈 때 한번 세게 밟아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저기 언덕, 네. 언덕 가면 갈 것 같아요. 예, 네. 가보세요. 이제 카메라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좀 밟는 편이세요? 정속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황에 따라 다르. 피니시에 묻어 올 때는 네. 완충하고 네. 연비 주행 딱 105km 네. 맞춰놓고. 그러면 올라올 때 그래서 연비 몇 킬로 찍고 왔죠? 좀 놀랄 텐데 12.54요. 12.54. 연비지. 자, 내려갈 때. 요 밑에 LPG 충전소 있어요. 거기서 충전하시고 내려가시면서 아니다. 어디 들리셔야 된다 그랬죠? 서울 갔던데 버스 출발할 때 이제 300km 잡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올 때 기존에 NF 소나타에서 떼었던 네네 플러스 접지하고 네 라파 플러스 2 세 개만 오케이 오케이 라파 플러스 2도 세 개 있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4였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내일 내려갈 때 보면 그렇죠. 차이가 확실히 나고. 차이 나면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충전 가스 충전 정수 등에는 다 찍어서 내 계기판에 찍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죠. 에어컨 틀고 세 명이 탔는데 이 언덕에. RPM이 1800 정도. 네. 힘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RPM이 좀 떨어져요. 저희 거 달리. 차가 네. 흡기 배기를 하니까 네. 차가 좀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도 느껴져요. 가장 많이 느끼는 게 LPG나 LPI 타시는 분들은 다 뭐 연비도 좋고 다 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힘딸림이거든요. 그게 이제 힘딸림이 좋아지니까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1, 2차선 들어가시고요. 예, 1차선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그 힘딸림이 휘발유차 타는 것처럼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아니, 직진 더 내려가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유차량 타시는 분들은 휘발유차 타는 것 같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지금 엑셀 띄우고 가보세요. 네,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네, 65에서 뗐고, 지금 올라갈 거예요, 속도가. 70 돼가죠? 이렇게. 이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연비에 도움이 되려면. 63인가 뗐었는데 지금 75 되죠. 이게 심한 내리막이 아닌데도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도 저 언덕 지나서 내리막이다 싶으면 그때까지 속도 쭉 올렸다가
내리막 만나는 순간부터 발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유턴이요. 그렇게 하면 연비에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잘 나가니까 자꾸 밟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밟으면 연비는 떨어집니다. 네. 확실히 짱짱해진 건 확실해요. 네. 탄탄해졌다는 거. 워낙 뭐 그때도 뭐 연비가 이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더니 막 워낙 꼼꼼하게 다 문자로 보내주시고 하시는 고객님이니까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오히려 지금 여기서 짧은 주행하는데 지금 평균 연비 지금 14.4 찍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건 LPI라. 네. 어떻게 됩니까? 주행거리 주행거리. 주행거리. LPI, 아, 주행거리. LPI 차는 네. 그게 안 돼요. 아, 그래요? 연비. 연비.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기름 넣기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네. 그게 더 정확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네, 맞아요. 짧은 공간에서 오른방 들이 갔다 섰다 이렇게 하면 객관적으로 떠먹을 수 없어요. 풀투풀을 하셔가지고 딱 타보면 답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러 좀 때려볼려 봐요. 가속력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에어컨 3단에 남자 3명 오르막에 엑셀 뛰세요. 그래도 계속 밀어요. 오르막에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아직 네. 제가 경험상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저. 그렇죠 그렇죠. 네, 학습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괜찮아요. 작년에도 할 때 80km에서 100km 달리고 난 다음 때 네 맞아요.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언덕 올라올 때 좀 탄탄해졌다는 느낌하고 오케이 네, 아마 내일 내려갈 때 이제 해본 거 그렇죠. 확실한 결과 네 다음 나올 겁니다. 네. 그때 한번 연락 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